무대를 뒤로 하고 축제 기간이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다는 또 하나의 그룹 에픽하이. 아이고 이번에 또 흥체대로 나네 그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흥 열기 식혀버려 물도 뿌려보지만 그걸로는 역부족이여. 공연 제대로 즐기는 열광적인 관객들과 하나가 된 에픽하이. 축제 공연의 진면목 선보이며 유유히 퇴장. 대학 축제된 에픽하이에게 낭만이다. 여러분 축제 많이 즐기세요. 축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선 공연에서의 열기 그대로 끌어왔는데. 요즘 대학교들 다 하는 거예요, 야외 클럽. 먹고 마시기에 급급한 축제에서 벗어나 즐기기 위한 축제로 재탄생한 대학 축제. 이야, 음악 클럽 문화가 요즘 발달해 있잖아. 살아있네, 살아있어. 생기 넘치는 젊음이 함께하는 곳. 시대가 변해도 끓어오르는 열정만은 변치 않는 곳. 대학 축제. 돌아가고 싶네요. 대학 축제는 청춘의 해방구다. 석대 카메라, 또 다른 현장에서 다시 만나요. 아, 고생했어요. 한 좀 더 돈다 가시죠. 이분들 덕분에 저희가 좋은 구경했네요 오늘. 아. 이번 주 별점 맛이 선택한 곳은 강원도의 수많은 맛집 중에서도 입소문으로 유명한 맛집. 강원도 사람들은 물론이요 오가는 관광객들의 마음까지 사로잡는다는 그곳을 찾아 굽이굽이 어디 들어가 보는데, 식당 앞 곳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안 들어가고 뭐하나 싶었더니 모두들 손에 뭔가 하나씩 꽉 쥐고 있는 게 눈에 딱. 그게 뭐더래요? 뭐더래요? 대기권이요. 오라, 그것은 바로 대기순번. 여기 맛있습니다. 오지 말라 그래도 이렇게 저절로 와서 먹게 되는 집이 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진풍경은 30번이요. 30번 손님. 들고 있던 대기번호 지명받으면 덩달아 설레는 마음. 진짜 먹게 됐습니다. 드디어. 식당 안은 이미 인산이네. 저마다 젓가락질에 여념이 없는데 대부분 먼 지역에서 소문 듣고 찾았다는 사람들. 이거 제가 어제부터 먹고 있었는데. 우산사.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여기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먹게 된 거예요. 오늘의 별점 맛, 입맛 당기는 시원한 감칠맛의 막국수 되시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막국수. 진짜 며칠 전부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요. 본격 촬영에 앞서 별점 평가 방식에 대해 설명하는 제작진. 일단 진심을 갖고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제 가족처럼 손님을 생각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글쎄요, 걱정되진 않는데요. 사장님의 동의를 구한 후 가게 안에 카메라를 설치. 제가 냉정하게 평가해드립니다. 세밀한 관찰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밀려드는 손님들. 모두들 이 막국수를 먹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인데요. 빛깔 고운 면발 위에 새처럼하게 놓여있는 고명과 빨간 양념장, 거기에 육수를 적당히 부어서 쓱쓱 고루 비벼주면 비빔막국수 완성! 저 국물 넣는 게 포인트예요. 얼마나 넣느냐가. 너무 많아다. 네. 맛있네요. 감칠맛이 나는데. 씹는 맛도 다르고 살아있다 그래야 될까? 살아있네. 대기 번호를 받고 한참을 기다려야 맛볼 수 있다는 이 집 막국수의 진정한 맛을 평가하기 위해 오늘도 별점 평가원들이 나섰습니다. 먼저 면 요리라면 전국 어디든 달려간다는 푸드 컨설턴트 최완재 씨. 면 요리라면. 저도 면 요리 좋아해요. 정말 인기가 정말 좋은가 봐요. 벌써 15명이나. 선거 완전 기다려야 됩니다. 이어서 맛집만을 찾아다닌다는 깐깐한 여인 박성희 씨. 직장인이시고요. 네. 그리고 냉정한 미각의 소유자 김대규 씨가 평가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벌써 뽑히는 게. 일반 손님으로 가장한 평가원들은 각자의 위치에 자리 잡고 앉아 막국수를 주문하는데요. 그러나 정신없이 바쁜 주인은 평가원들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채 손님 맞이에 정신없는 상황입니다. 바쁘다 바빠. 할 수 없어요. 솔직한 맛 평가를 해야 하는 평가원들은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격적인 막국수 시식에 돌입하는데요. 보는 것만 봐도 아니 보기만 해도 유튜브는 쟁쟁소하네. 육수가요. 특히 이분 푸드 컨설턴트.